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추천해주셨던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댓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래퍼는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저를 얼마나 놀라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 랩네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퓨케? 퓨케?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Anyway, 이 곡의 제목은 하우스라고 돼 있고 2020년 11월 29일날 업로드가 되었고 조회수는 40만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 래퍼를 왜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래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이거는 가사도 못 찾았어요. 내용은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저는 오히려 이런 상태가 좋아. 지금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순수하게 이 래퍼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Anyway, 이걸 좀 순수하게 리액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솔직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비디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번에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게요. 뷰케 하우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바이브는 일단 좋아요. 시작할 때부터. 어? Oh. 이거 되게 기대되는데? 뭐지 이거? 와, 씨잇! 이분 누구야? 영떡, 릴 베이비. 뭐 더 나아가서는 약간 YSL 레코드, 영떡이 이끄는 레이블 있잖아요. 약간 그쪽 아티스트들의 그 랩 할 때 느낌 있죠? 약간 그거 있잖아, 펄세터처럼 약간 랩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있지. 와, 그 느낌인데? 그냥 바이브가 애틀랜타에 있는 트럼 래퍼 같아. 오. 와, 이 래퍼는 또 얘기를 해보면 요즘 한국에서 엄청나게 힙합씬에서 뜨고 있는 신인 랩 트리오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거스라고 불리는 호미들이라고 있는데 약간 호미들의 느낌이야. 와, 나 이렇게 랩하는 에이시안 래퍼 아주 없지는 않지만 잘 찾기는 힘들거든요. 진짜 놀라운데? 아, 제가 몽골 힙합 음악 들으면서 전율적인 멈블 랩인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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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ATL에 있는 바이브를 몽골에 가져왔어. 그냥 그대로. 아, 와. 야. 모르겠어. 나는 뭐 여러 가지 랩 스타일들을 다 좋아하는데 그냥 잘하는 래퍼가 좋단 말이에요.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와. 바이브는 최고야. 제가 앞서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그 사시 그 래퍼랑 이 퓨케 이 래퍼 두 명이 바이브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몽골 힙합 래퍼들 중에선 제일 최고인 것 같아. 하하하우.
이 곡 들으니까 내 패션도 막 바꾸고 싶어. 왜 트랩 래퍼들 입는 패션들 있잖아요. 그냥 폴로 무지티 타이트한 거에다가 왜 타이트한 막 YSL 진에다가 발렌시아가 신발 입고 여기 아이스 체인 메고 이렇게 트랩 하는 느낌들 있잖아. 나도 옷 이렇게 입고 싶어. 이 곡 들으니까. 와, 미쳤다. 와, 진짜 존나 미쳤다. 미쳤다. 와, 와. 몰라, 이 곡만 듣고 이 래퍼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곡은 그냥 이 사람 몸 안에 그냥 영떡이 들어온 줄 알았어. 나 진짜 그냥 그만큼 깜짝 놀랐어. 적어도 이 곡에서만큼은 그는 지금 몽골에 있는 게 아니라 애틀랜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잘한다. 내가 평소에 알고 느꼈던 그 막 YSL 레코드 래퍼들 스타일의 약간 그 느낌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을 가져왔어. 사실 제가 몽골이파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 이전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이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태국에서의 지금 최고 래퍼의 원밀이라든가, 아니면은 베트남의 타미테오 같은 래퍼들이 이제 이 퓨케가 하는 이런 랩 스타일 있죠. 영떡이나 이런 뭐 릴베이비 이런 래퍼들의 바이브를 막 해가지고 막 펄세토 같이 막 랩하면서 그 느낌 있죠. 몽골에도 있었어. 야, 진짜 놀라운데? 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전율적이야. 나 이 곡 들었을 때 와,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할 말을 잃었어. 멈블랩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멈블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